전 국민의 시선이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지역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 도쿄돔 구장. 불꽃 튀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다. 그런데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뭔가 다른 것이 배어 있었다. 이번 경기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는 간절함.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 아, 민나 간바트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기회에 갇히다이 ということですね. 네. 이치로 선수가 뱉은 돌출 발언이 문제였다. 일명 30년 발언은 전 국민을 자극했고 한일 대결에 쏟아지는 관심은 배가 됐다. 그런데 이치로 선수가 건드린 건 야구 팬들의 자존심만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뭐 따로지 못할 정도로 뭐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제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는 마찬가지로 영원한 승자가 없고 영원한 패자가 없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아무리 실력 차이가 많다고 해도 이 뭐랄까 그날의 운이나 그런 게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우리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뭉치게 해준 그 발언이 된 것 같아요. 그 때문이었을까? 뒤로 잡았다. 3번 타자 이승현. 한국 선수들은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고 도쿄돔에서 그렇게 일본에게 패배의 쓰라린 맛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WBC 8강전에서 다시 맞붙게 된 한국과 일본. 일본 대표팀 선수들은 의욕적인 플레이를 펼쳤으나 번번이 철통 같은 수비에 발목을 잡혔고. 적재적소에서 터져나온 그린 같은 안타와 깔끔한 마무리 피칭으로 우리는 일본 대표팀에게 치욕의 2패를 안겼다. 일당 붙었다면 뭔가 일이 나도 나는 한국 대 일본의 경기. 이런 라이벌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63년 9월 25일 동대문 운동장. 제5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과 맞붙게 된 한국. 사실 해방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터였다. 사회인 야구나 그 대학 야구나 그 관동팀, 뭐 관서팀, 뭐 김기팀 이래가지고서는 우리의 수십 배 되나 되는 많은 팀도 있고 선수가 있어서 그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워낙 저쪽이 저 이 그동안 우리를 뭐 항상 그 콜루케임 형태로 이기다시피 하고 그랬으니까는. 하지만 경기에 쏠린 전 국민의 관심을 생각한다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였다. 이를 낙문 한국 대표팀은 1차, 2차 리그에서 모두 일본을 이기고 우승컵을 안았다. 한국 야구가 사상 처음 일본을 꺾는 순간이었다. 난리났지 뭐 그때 뭐 저 처음 우리가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굉장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저 뭐 그러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죠. 당시 최연소로 경기에 참가해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던 스포츠 사진 연구소의 하일 소장. 그래서 우리 우승한 기념으로 출전한 선수들에게 대한야구협회에서 하나씩 준비합니다. 김용룡 선수가 지금 선수. 그는 빛바랜 사진을 보며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아유, 그 마음의 각오는 대단했죠. 왜냐하면 터키 국내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져선 안 된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실력이 낮다라고 이렇게 다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어떤 것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는 건 대단했죠. 연습 때부터 그냥 연습 때부터 일본을 상대로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의 우승보다 일본전에서의 승리에 더 목말라 했던 관중과 선수들. 관중도 꽉 찼지만은 밖에도 못지않게 그 얼추로 육과 거리를 메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 일본과의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조금 민족적인 어떤 감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부산 같은 곳에서는 그 야구 팬들이 경우에 따라서 한두 사람이 돌도 던지기도 하고 돌아가라고 막 그 과격한 논사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궈낸 일본전에서의 승리. 각종 신문에선 처음으로 일본을 꺾고 우승컵을 안은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이 경기 뒤 선수들에겐 특별한 부상이 주어졌다. 소련동장 야구장에서는 수많은 귀빈과 바로 선수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야구장의 야간 조명 시설. 일본을 시원스레 때려눕힌 대표팀 선수들을 위해 못해줄 게 없었다. 우리 야구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상 종목에 고무된 한국야구는 66년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본선에 참가했지만 최하위의 수모를 맛봐야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한 대표팀의 전적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와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만 50여 번을 붙었지만 그중 승률은 불과 30%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변이 일어났다. 공 좀 잡아봤다고 하는 야구 팬들 사이에선 지금도 최고의 명승부로 꼽히고 있는 그 경기.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두고두고 회자됐던 바로 그 경기. 그러니까 그때 그 야구 선수권대회 그 야구가 워낙 드라마틱했었고 명승부였었기 때문에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보다 더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 동네 뒤집어졌죠. 어떻게? 뭐 다들 야구를 보고 있었는지 갑자기 뭐 집집마다 와 함성하고 뭐 들썩들썩했었죠. 잠실에서 벌어진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대회가 개막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세계의 명승부가 펼쳐지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개막 후 열흘 뒤인 1982년 9월 15일 이 일은 벌어졌다.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맞붙게 된 한국과 일본. 전 국민의 관심은 또 한 번 잠실로 향했다. 이런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각오랄까 준비 또 내 뿐만 아니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도 일본이라 가면 벌써 운동장에 그 숙소에서 운동장 올 때까지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 뭐 조금 그렇게 뭐 안 하면 대만하고 뭐 이렇게 시합할 때는 조금만 애들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장담도 치고 뭐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시합한다고 처음부터 가만히 조용하게 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일본과의 최종전이란 이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당시 경기에 불을 붙인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바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문. 한국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하는 등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다. 식당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이라고 그 주인이 알게 되면 나가라고 혹은 일본 사람 사절 그게 엄청나게 그 지금도 가끔 그 일본이 망하면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조금이잖아요. 그때는 거의 모든 가게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 골목 영양적 상인들이 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보통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중고고 뭐 이런 그런 하여간 많이 팔렸습니다. 이 심지어 이 청계천에 여기에 있었던 중고 텔레비전들까지도 동의나는 정도까지 팔리는 정도가 있었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어쩌면 칼라 텔레비뿐만 아니라 흑백 텔레비들도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보기 위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더너구나 또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에 대한 경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기 있네. 경기가 벌어지기 1년 전부터 준비해 대회지음 발행되었던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기념 우표. 사람들이 대회에 걸었던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우표가 300만 장이 발행됐지만 그날로 다 팔렸어요. 네. 그래서 우표 수집가들로부터도 상당히 사랑받는 우표가 됐죠. 우리가 또 더구나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표로서의 진가를 더 발휘할 수가 있었죠. 우표는 발행되자마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다.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한다는 염원이 그 우표를 사는 손길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런 국민적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기 때문일까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반전시키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김재박이 만들어낸 일명 개구리 번트. 이 기상천외한 번트로 동점을 만들면서 대표팀은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어져 터져나온 한대화의 그림 같은 스리런 홈런. 대표팀은 일본을 상대로 또 한 번 기적과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다. 홈런 치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홈페이스 있는 데서 뭐 서로 엉켜잡고 울고 그 벤치에 들어왔어도 뭐 감독님, 뭐 코치들도 뭐 그냥 다 선수들 다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자리가 요 자리 요 지금 이제 요 벤치 요 잠실구장 여기 아닙니까? 예. 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일본인데 무너져가지고 일본인데 지고 운동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관중들의 그 열화 같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아니 뭐 소주병이라도 날라오면 맞고 나가야지 그것을 피할 행진이 안 됐다 할 정도로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소주병 날라오면 머리 말라오면 맞고 나가야지 그것을 소주병을 피하고는 못 나갈 거다 하는 그런 생각 정도로 하고 경기에 임했어요. 한일전에 대한 이런 열띤 응원과 승부에 대한 강한 집착이 비단 야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각종 스포츠 국가들 항전에서 우리는 유독 다른 어떤 국가와의 대결보다 일본과의 승부에 열광한다. 우리 응원단의 함성과 팬티의 물결로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딴 팀이 다 전승하더라도 일본한테 지면 전패고 딴 패 다 지더라도 일본한테 이기면 전승인 거나 마찬가지. 한마디로 얘기라면.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숙적 일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오히려 일본은 더 강한 미국하고 싸울 때는 그 일본 내에서 절대 이겨야 된다 식으로 여러 가지 전술을 해야 된다 많이 그 생각하고 그 나오지 않습니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큐바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에서 싸울 때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라이벌이면서도 그렇게 판이하게 다른 입장의 차이. 과연 그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피해라는 것은 물론 괴로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뭐라고 할까 자신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이 나빴다는 것이니까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많은 그러한 그 지배자였던 선진국들은 과거의 그러한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죠. 사실상. 네. 그것이 그러한 그 스포츠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의 이런 국가 간 감정이 우리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선 종종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일랜드와 영국도 그 중에 하나다. 영국과 국가대항전을 펼칠 때면 유독 열띤 응원이 펼쳐지는 아일랜드. 아일랜드인들 역시 영국과의 경기에 스포츠 이상의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If we win, oh, that's marvelous, because we won against England, the old enemy, you know. The country that discriminated against us and treated us so badly, you know, in the past. If we lose, oh, there's just this horrible, horrible depression, you know, because it triggers all of the old memories of how England oppressed us in the past. So it all comes back.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슬픔 속에서 스포츠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겐 하나의 돌파구였다. 적어도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일본을 이겨도 무방하다는 것.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빛이라곤 단 한 줄기도 찾을 수 없던 시대. 스포츠 시합은 망국의 울분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 더 나아가
조선 사람들의 꽉 막힌 가슴을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것이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전근대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화를 전해줬는데 그런 그 후진국한테 우리가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분개스럽고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근대에는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됐기 때문에 일본한테 이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일본의 우위에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스포츠에서만은 대등하게 경기를 하고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에 대한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데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일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야구가 들어온 이래 지난 101년 동안 우리는 일본과 끊임없는 승부를 벌여왔다. 때로는 패배의 쓴 고배를, 또 때로는 승리의 달콤한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한일전에 열광할 것이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다.